네, 여러분은 시차 적응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흐명은 시차가 좀 있더라고요. 오,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없을 줄 뉴욕을 알았거든요. 같이 가보니까 뭐 저녁에 어떤 시간만 되면 졸아. 그게 밥 먹다가. 정확하게 9시에서 9시 반 사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제 평소에 자는 기억에. 시간인 건가 보죠? 그 거기서 9시 반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아침 우리한테는 아침 9시 반이니까 제가 사실 일어날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을 다 자고 일어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 참다가 그때 잠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 먹다가 다 잠깐 10분만 잤겠고 매일 그랬잖아요, 매일. 매일 예. 그랬어요. 그 식당 신기하다. 가가지고 네 명이서 다 같이 이렇게 있다가 밥을 밥 먹는 먹다가 도중에 잠깐만 잠깐 잘게 하고 자. 자요. 이렇게 엎드려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그리고 시차가 한 있구나. 10분에서 15, 한 예. 20분, 10분, 2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생활하고. 그래서 보통은 뭐 사실 이제 가까운 데 가면은 일본, 중국은 사실 뭐 일본은 아예 시차가 없으니까 아, 상관이 없고, 그렇죠. 뭐 동남아 쪽 가면은 이제 뭐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아, 시차 그 나잖아요. 정도야. 그 정도는 뭐 시차라고 하기 뭐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 쪽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아예 반나절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바이오리듬이 좀 꼬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차가 없는데 이게 워낙에 한국에서 막 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루 시작인 그런 느낌이라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냥 뭐 리셋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특이한 시차라는 걸한 번도 살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왜냐면은 프랑스 갔었을 때 없었거든요. 되게 편하게 있었어요. 편하게 있다가 와서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일을 이분은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출장이라서 더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자는 시간이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서 1시간이 줄면 저한테는 좀 커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그걸 못 자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 같은 시간에 잤던 것뭐 같아요. 이제 보통은 어떻게든 막좀 참았다가 잔다거나 뭐 이렇게 그 바이오리듬을 맞추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막그 미주 같은 데 갔다 오면 막 2, 3주 동안 시차 적응하느라 맞아요.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낮에 피곤하고 밤 되면 눈 말똥말똥해지고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몰라서 그런 거라. 그쵸.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뭐 왜냐면 알고 전 계시나요? 계속 잤잖아요. 최피님은 좀 알고 계세요? 시차 적응 팁?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좋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은 시차가 전 없고. 없기 때문에 전 팁이 필요 없거든요. 저한테 모르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막 살면 외국에서 시차 막살수 적응을 있다. 안 해도 된다. 시차 적응 방법 요약. 16시간 동안 물을 제외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오. 이게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하루 만에 시차 적응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오, 오. 이거 좋네요. 신기하네요. 그게 이제 16시간이면은 그 수면 시간이랑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몸에다가 맞추는 느낌인 건가? 그런가 봐요. 음식을 넣지 네. 않고. 네. 그래서 음식을 통해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거다. 우리 몸은 오. 16시간 동안 굶으면 음식 시계가 작동하여 수면 패턴이 조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 오. 상당히 과학적인데? 그래서 16시간 동안 물을 제외한 어떠한 식사도 하지 않고 현지에 도착한 후 현지 시각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우. 음식 시계가 활성화가 되면 식욕이 수면욕을 압도하게 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생체 시계가 현지화된다. 잠은 마음대로 자도 되지만 16시간이 지난 후첫 식사가 아주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뭐 좋은 방법이네요. 오, 그러니까 먹는 꿀팁이네. 걸로 몸을 속이는 거군요. 지금이 아침이야. 그렇지. 자,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침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조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춤을 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행 다니실 때뭐 이런 적응법도 있고 뭐 좋네, 자기만의 근데. 꿀팁도 있고 저처럼 시차가 없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고 다들 뭐 여행 다니실 때 시차 적응 잘 하셔서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고요. 정말 이렇게 시차 이게 뭐 몸소 느낄 일이 있으면 진짜 지구가 크긴 크구나. 그러니까요. 넓긴 넓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서 좀 신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얼스 100입니다. 그래서 와, 이런 나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대. 이런 인트로를 와,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막말. 얼스 100인데 무슨 인트로를 할까 하다가 지구 얘기를 해볼까.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브릿지 그 있잖아. 픽스드 브릿지 할 때 다리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지구 기타라 시차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얼스백 로즈우드 모델이고요. 정말 검증이 너무 많이 된 기타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엔트리 모델의 신화를 쓴 그런 모델이고 기준이 돼버린. 그렇죠. 그 사운드의 퀄리티부터 가성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초심자들에게 추천해줄 때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기타. 네, 바로 얼스백입니다. 오늘 로즈우드 모델, 다음 시간에 코어 모델 이렇게 두 개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가격은 로즈우드가 339,000원, 코어가 359,000원으로 20,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무게는 2.07kg, 두께는 119mm, 구프레트 딜레는 75mm, 쉐입은 드레드넛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로즈우드 축구판, 시꺼멓네요. 바디는 축구판 시니시가 UV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너트는 본넛에, 스트링은 다다리오 EXP16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너비 43mm고요. 지판은 5방콜,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역시 5방콜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339,000원이라는 게 말도 안 돼요. 이게 엔트리 모델이라고. 네. 와. 배음이 정말 충실하게 들어가 있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그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인토네이션. 아, 이거 맞아요. 미친 가성비 맞습니다. 자, 이게 43mm죠. 43mm이고 네. 이게 아르페지오 들어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R이 살아가지고 그 소리를 빡 찌른다기보다는 깔아주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촥 펼쳐져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죠. 네.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배음 많고 인토네이션 좋고 깔 게 별로 없는, 사실 얼스백 너무 검증이 잘 된 그런 기어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운드 좋은, 기대 이상의 사운드를 늘 내주는. 네. 얼스백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뭐 정말 명불허전. 맞아요. 정말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코어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명호시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가성비의 끝판왕인 것 같죠. 그래서 명불허전 드리겠습니다. 명불허전. 네, 저는 뭐 오늘 뭐 시차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뭐 과거에나 십수년 전에나 지금에나 네, 시차 없는 퀄리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도 한번 재조정을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시 사운드 21,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69.
네,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1, 평균 점수는 70점. 어쨌든 70에 이제 앞자리가 7로 넘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땐 60점대 후반이었는데 이제는 70으로 전개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코아도 과연 70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건 2만원이 더 올라가요. 이 가격대에서 2만원이 올라가면 가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뭐 비싼 모델에서 2만원은 뭐 아무런 차이도 없지만 여기서는 조금 심리적인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냐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가격 변화. 그럼요. 때문에. 그 10만원 번 사람이 만원 쓰는 거랑 5천원 번 사람이 만원 쓰는 거랑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네, 359,000원짜리 코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